황상혁 교수님에게 들었던 소문보다 네.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들으니까 더 놀라워요. 그러게요. 사실. 예. 지금 특히 저기 보면 피바다 가곡단 출신 작곡가다라고 돼 있는데 뉴스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. 맞습니까? 아, 저는 피바다 가곡단하고 전혀 연관이 없고 제가 나왔던 대표단의 피바다 가곡단 성원들이 거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서문으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파견될 때 평양음악대학 교수들이 중국에 파견된다고 했는데 예, 그게 딱 평양음대 교수들만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에서 문화성에서 이게 파견시키는 겁니다. 아, 예. 예, 그래서 문화성이라는 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다 포함하니까 여기저기서 예, 그 사람들을 다 한테 묶어서 평양음악대학 교수로라는 이렇게 직분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네. 그 우리 담당하던 중국 뭐 회계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내막을 다 알지 않습니까? 요건이란 그런 거 하나나니까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어진 다음에 아마 뭐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거기서 좀 물어봤을 건데 그때 그분이 잘못 말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에는 처음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? 교원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활을 제가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초랑 그런 데 신경이 써가지고 중국 연길에 조선족들한테 뭐 우리 주체 음악에 대해서 주체 음악? 네, 보급한다는 사명으로 갔는데 뭐 근데 결국 들어갔는데 뭐 결국은 뭐 외화본이나 비슷하죠.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주체사상을 알리자 라고 나가지만 중국 아이들 레슨을 하게 되는 건가요? 예. 중국인이에요? 아니면은 그 조선족? 기본 조선족인데 하도 우리가 유명하다라니까 중국에서 북경이나 이런 데서 송에서 네. 이런 군상, 군작생상 뭐 이래가지고 엄청 그런 거 합니다.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길에 애들 엄청 동수맞게 일동이동 군상 타오고 하면 지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애들 있나 해가지고 그러면 아 이게 북한에서 교수님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한족들까지 막 길을 쓰고 하갔다고 합니다. 세미 씨, 그 외국 나가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건 인기가 있나요? 아 뭐 대단하죠. 솔직히 독국 대학 교수들은 못 나가요. 이렇게 높은 평양 음대 이런 교수님들이 나가는데 이 교수님들한테서 이제 연길 예술학원 애들이 배워요. 조선족 애들이 배우다가 얘들이 졸업하고 다시 북한으로 나와서 또 배우고 있어요. 북한 음대로 다시 유학 나와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. 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쳤는데 그 이상이 없대요. 그래서 다시 나와 배웠다가 들어온 애도 제가 만났어요. 처음에 나갔던 게 몇 년도에 나가셨죠? 저 2003년도에 나가서 2006년도에 들어왔다가 네. 그다음 다시 2011년도 1월 달에 나왔어요. 어우, 그러면 3년 동안을 못 나가고 있으니 좀 원래 외국 사업 한 번 나갔다고 하면 3년 내는 외국 못 나갑니다. 네, 맞아요. 네. 아, 그래요? 사상 또 빨갛게 만든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.